자기소개부터요. 그리핀 서브미드인 초기 선수라고 하고요. 오늘 경기 이겨서 당연한 거지만 기분은 좋고요. 승리해서 그냥 좋아요. 얘기 듣는 것보다 그냥 저 스스로 그 이야기를 알았어요. 저희 반응이요? 친구들 같은 경우 뭐 멋지다고도 하고 부모님은 좋아하시기도 해요. 네, 준비됐었어요. 예, 조이가 저의 망해도 좋은 챔프고 잘 크면 더 좋기 때문에 항상 연습하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첫 번째로 뛸 때는 많이 긴장되는데 오늘 같은 경기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긴장이 그나마 덜 돼서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. 제 장점이요? 나이가 어린다 보니까 제 장점은 피지컬이 좋다는 점 이런 것 같아요. 레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의 오더를 담당하고 저는 제 플레이만 잘하면서 게임 풀어가는 성향이에요. 지금 메타는 잘 싸우는 팀이 이기는 거라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. 아직 다른 팀들을 못 만나보긴 했는데 적어도 3위권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체력적으로는 괜찮아요. 그런 선수는 딱히 없고 그냥 한 번씩 다 붙어보고 싶어요. 네, 그건 아직 유효해요. 만나면은 되게 일단 라인 선택 긴장될 것 같아요.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.